안녕하세요, 은별입니다. 오늘은 배틀그라운드에 나온 시체 상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리폼에 사용한 박스는 다이소에서 5,000원에 구매했는데요. 겉에 무늬들을 지워주고 색칠을 해줄게요. 다이소에서 샌딩페이퍼도 샀어요. 두 종류의 사포가 들어있어서 유용하겠다 싶었죠? 3M 거더라고요. 열심히 문질러서 갈아내려고 했는데 안 갈림? 이번 영상 멋있게 찍고 싶었는데 사포 사지 마세요. 다시 해볼게요. 가로 세로 길이를 세서 16.5cm에 5cm로 종이를 잘라줬어요. 3cm 정도 띄워주고 붙일 위치를 표시해준 다음에 목공용 풀로 붙여줬어요. 목공용 풀은 말 그대로 목공할 때 쓰는 풀이기 때문에 나무에 종이를 붙이면 정말 튼튼하고요. 종이도 나무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잘 붙겠죠? 대칭이 되도록 양쪽 다 붙여줬어요. 아크릴 물감을 준비해주세요. 황토색 아크릴 물감이 있다면 그냥 쓰셔도 되지만 저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금색, 아이보리색,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어서 색을 만들어줬어요. 1:1:1 비율로 섞으면은 실제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시체 상자 색이랑 비슷하더라고요. 원래 계획은 윗면을 다 갈아낸 다음에 나무 결을 살려서 아크릴 물감을 묽게 칠하는 거였는데 이 무늬를 두 겹으로 칠해서 가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크릴 물감에 물을 섞지 않고 꾸덕하게 한 겹 발라줬어요. 궁금 없이 꼼꼼히 칠해줄게요. 중간에 물감이 모자라서 색을 섞어줬어요. 윗부분은 마르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칠해줬습니다. 안쪽까지 꼼꼼하게 칠해주세요. 열었을 때도 진짜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게요. 마르고 나면은 생각보다 나뭇결이 많이 남아있어요. 그 나뭇결을 반다이크 브라운 컬러로 살려줄 거예요. 6호 정도 되는 작은 붓을 사용할 건데요. 붓에 물을 살짝 묻히고 가로줄을 살살 그어주세요. 나무 질감을 표현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. 처음에는 간단하게 줄을 쭉쭉 그어주세요. 배틀그라운드가 전쟁터니까 낡은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그어주시고 나무 결이 보이는 부분은 결을 따라서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. 붙인 부분이 더 돋보일 수 있게 한 번 더 칠해주고요. 이제 물을 얇게 타가지고 포인트를 줄 부분을 강조해주는 거예요. 이러면 더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더 진짜 같아요. 나무를 그리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약간은 노하우가 필요해요. 작업하실 때 꼼꼼하게 진짜 나무처럼 표현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저보다 더 멋지게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시체 상자를 만들어 봤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는 이 안에 진짜 배틀그라운드에 나온 아이템으로 선물 상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